서울 종로의 15층짜리 건물에서 어제 오후 불이 났습니다. 담배 꽁초가 원인으로 보이는 크지 않은 불이었는데 연기가 퍼지면서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고 수십 명이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15층짜리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 비상계단 앞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연기가 건물 위층으로 퍼져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버린 담뱃불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엔 서울 성북구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사찰 지하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난로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변압기 시설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0여 세대의 주민들이 3시간 넘게 영하에 가까운 날씨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홍성군 신성역 근처 선로에서 10살 아동이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아동이 선로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